이렇게 대통령께서 화환을 난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번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제 뜻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두 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고하십시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일찍부터 어떤 지방자치 분권 균형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소치 있으시고 대한민국의 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어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고 그 희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되셔서 우리 정치도 진보 보수를 넘어서 정책과 가치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의 축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상견례를 뭐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나 토론은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아주 뭐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